세윤 씨 왔어요? 오랜만이네요. 잘 지냈어요? 아, 시험 봤구나. 시험 잘 봤죠? 그래요. 잘 봤을 것 같아요. 요즘에 귀는 어때요? 아,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? 그래요. 그럼 오늘은 평소 했던 것처럼 그냥 가볍게 기청소 살짝만 해드릴게요. 뭐 따로 자극적이게 하진 않을 거니까 전혀 뭐 걱정할 건 없고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괜찮죠? 이쪽으로 편안하게 눕고, 양쪽 번갈아 가면서 짧게 짧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잠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귀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서현 씨가 가장 잘 알죠?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. 전혀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, 정말 부드러울 거고, 귀가 간질간질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살 할 거니까 편하게 있어요. 언니가 바로 할게요. 이쪽부터. 하나도 안 아프죠. 소연 씨는 좀 예민한 편이라는 걸 아니까 연봉 끝쪽을 조금 더 이렇게 풀려가지고 원래도 이게 아기들 기청소용 연봉이라 진짜 부드러운데 끝에 쪽을 좀더 몽실몽실하게 만들어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. 정말 편하죠? 하나도 안 아프죠. 몸은 좀 어때요?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잘 알죠? 요즘 감기가 일교차가 너무 커서 한번 걸리면 옷 입기도 좀
곤란하고. 조금 낳기도 오래 걸려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. 하나도 안 아프죠. 진짜 부드럽죠. 잠이 올 수도 있는데, 그냥 평소처럼 자면 돼요. 원래 잘 잤잖아. 됐다. 바깥쪽에 혹시 먼지나 이물질 있을 수 있으니까 브러쉬로 털어줄게요.
다음에 그때 혹시라도 귀 먼저 만지거나 이렇게 청소하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죠? 그래요. 그럼 다음에 또 와요. 잘 가요, 소연 씨.